이게 나이가 드니까 막 엄청 어린애를 만날 수도 없고 비슷한 연령대를 만나다 보니 아 내가 너무 남자들한테 부담스럽구나. 근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면 아, 더 만나봤자 힘들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좋아. 너무 맞는 말이다. 근데 왜냐면 남자들은 20대에도 20대를 만나고 싶어 하고 30대에도 20대를 40대에도 20대를 50대는 당연히 20대를 만나고 싶어 하니까. 아, 그래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 너무 맞아. 와, 선생님, 와. 어쩔 수 없는 나이가 많은 걸. 벌써 다 왔나? 나이 차이 많이 나는데 괜찮아요? 저는 괜찮은데. 제 동생이 84년생이에요. 연하 만나보셨어요? 저는 주로 연하를 만났던 저도 연상 만나봤는데. 연하 괜찮냐? 왜냐면 정석 씨가 자꾸 의식이 되니까. 우와, 예쁘다. 그리고 지금 내가 봤을 때 영철이 더 오빠 같은데? 맞아! 멋있겠다. 다리비, 홍아빠, 맛있겠다. 덜어드릴게요. 이상형 그럼 어떻게 되세요? 없어요. 아, 진짜 그 자기소개대로? 응. 그래도 그러니까 없는다는 이유, 없다는 이유는 알겠지만 싫은 사람은 있는데 어떤? 막 너무 시끄럽게 말 많은 사람. 그럼 어떻게 보면 좀 정적인 분 좋아하시네요. 네. 좀 약간 차분한 사람? 그게 영철이지. 근데 또 저랑 놀 때는 같이 놀아야 돼. 죽어,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니야? 필요할 때. 나 중심적인. 필요할 때만 말 많고. 내가 좀 힘들 때는 좀 조용히. 조용히 있어줄 수 있는. 반려견 같은 남자. 듣는. 아, 말은 잘 안. 제가 말 되게 잘 들어요. 저 완전 약간 시작이 조금 어렵지. 시작 잘 되고 나면 저 엄청 순해져요, 진짜. 정수 씨 저런 부분 때문에 이제 영철 씨가 좀 호감을 많이 시작. 근데 시작 그 시작도 이쪽에서 시작해야 되잖아요. 아, 어떻게 보면 그러지 않나? 그렇죠. 약간 이게 연애를 엄청 많이 하진 않았지만 시작을 내가 좋아서 한다고 이게 다 좋은 게 아니구나. 약간 이런. 결혼까지 생각해 보신 분 계셨을 거 아니에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아니 연애를 재밌게 하자. 본 것까지는 괜찮다. 근데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결혼을 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그게 되게 안 먹히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 뭐 일도 잘 되고 일도 많고 뭐 아쉬운 거 없고 재밌게 놀 수 있고 또 재밌게 놀 수 있는 비슷한 연령대 여자들이 너무 맞죠.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뭐 힘들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약간 그 중간중간에도 계속 데이트를 하고 남자를 만나도 이게 나이가 드니까 막 엄청 어린애를 만날 수도 없고 비슷한 연령대를 만나다 보니 아 내가 너무 남자들한테 부담스럽구나. 근데 앞으로 이런 상황이면 아, 더 만나봤자 힘들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최근에는? 좋아. 너무 맞는 말이다. 근데 왜냐면 남자들은 20대에도 20대를 만나고 싶어 하고 30대에도 20대를 40대에도 20대를 50대는 당연히 20대를 만나고 싶어 하니까. 아, 그래요? 너무 맞는 말이잖아. 너무 맞아. 와, 선생님, 와.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여자들은 점점 양산이 되는 반면 만날 곳은 없다. 맞아. 여자들끼리 친할 수밖에 만날 장소는 없다. 없어요. 남자도 없어요. 괜찮은 분들은 다 결혼했어 이미. 맞아. 근데 우리는 약간 타이밍이 좀 늦었다. 아, 이제 좀 해볼까 이제 좀 해볼까 말까 아무도 없다. 그건 맞지. 띵동. 띵동. 어디야 지금. 띵동을 하셔야. 왜 생각을 안 했을까? 모태솔로에서도 다 띵동했던데? 그쵸. 엄청 그쵸? 네, 계속 띵동하잖아요. 아, 우리는 안 했구나. 띵동할 생각을 못했다. 문제가 컸다. 반성. 근데 말 너무 잘한다, 진짜. 누구야? 본인이. 아, 저요? 네. 아, 되게 재밌다, 근데. 그 영철님이 그래도 선택하고 눈길을 헤치고 왔잖아요. 그쵸. 되게 전 당연히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옆에 딱 봤을 때는 되게 당황스러웠어요. 나 80인데도 괜찮아? 이렇게 물어봤어 바로. 자기는 나이는 상관없다고. 말을 할수록 되게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애기애기한 느낌도 없고 연하의 느낌이 크게 없네? 약간 이런 느낌? 정말 저는 그 정숙님 같은 스타일의 여성을 약간은 더 선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몰리신 분들 목수님이나 영자님이나 이런 여성적인 상보다는
조금 적극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가 있으신 분들이 저랑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아서 저는 나이 차이 정말 상관없어요. 연상이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맞아 맞아. 아 정확히 안 해. 자기한테 필요한 이상형을 정확히 안 해. 원래? 아 나이 차이 상관없고.